자, 오늘 뜨거운 테마는 바로 화장품 관련 테마입니다. 역시 앞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지만 오늘 시장에서 뭐 딱히 그렇게 눈에 띄게 오르는 것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. 화장품 테마를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오늘 아모레 퍼시픽도 좋고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이 좋네요. 네, 오늘만 이렇게 상승하는 건 아니고 뭐 이번 주 들어서 최근에 좀 강했던 네. 흐름을 보면은 이제 연우가 최근에 좀 가장 20% 넘게 상승한 날이 있었는데 이렇게 섹터 안에서 한 종목이라도 20% 이상 상승한 흐름이 나올 때는 좀 당분간 이런 흐름이 좀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구나. 네, 그런 시그널도 좀 주초에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한 모습 이어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. 중국에서는 매일 그 에브리데이 방역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중국 광저우에서 전일 도심 9개구 전면 방역 봉쇄 완화 시작이 됐고 상하이 시도 보면은 어제부터 상하이시 24개 고위험 지역의 봉쇄가 좀 해제되는 모습이고요. 한국 화장품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는 50%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좀 줄긴 했지만 네. 여전히 한 43% 네. 차지하면서 한국 화장품이 에서 중국 화장품의 기여도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에서의 방역 완화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내년에 국내 화장품 시장이 한 4%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뭐 수치는 좀 작은 것 같은데 뭐 네.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분위기와 그리고 이제 상저하고를 좀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. 시장에서는요. 지금 화장품 생각하면은 중요한 게 단연 면세점의 매출이 증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제 국가 간의 리오프닝이 좀 확대되는 분위기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상반기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하반기부터는 그래 면세점의 매출이 또 다른 플러스 알파로 좀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화장품 관련돼서 보시는 분들은 좀 기억해 좀 큰 그림도 그려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화장품 기업들의 흐름이 좋았을 때 보면은 국내로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이 크게 증가할 때 네, 그렇죠. 화장품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좀 숫자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10월 달에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이 지난 9월 달에는 한 33만 명이 좀 넘었는데 이번에 10월 달에는 무려 47만 6천여 명. 그러니까 거의 한 5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이 방문을 한 거죠. 그래서 9월 달 대비해서는 41% 증가했고요. 그리고 작년 10월 대비해서도 무려 415%. 네. 작년 10월에는 10만 명이 안 됐었거든요. 9만 명 조금 넘겼는데 이번에는 뭐 47만여 명이 되니까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. 근데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그렇겠죠. 보기 때문에도 지금 최근에 화장품 기업주들이 좀 강한 게 그 중국에서의 코로나 관련된 완화 기대감도 있지만 외국인들의 방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계속해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시가총액 좀 작은 기업보다는 큰 기업 네. 중에 한 종목인 아모레 퍼시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아모레 퍼시픽이 시가총액 뭐 빅2라고 볼 수 있는 LG생활건강이 한 시가총액 10조 조금 넘고 아모레 퍼시픽이 한 7조 7, 8천억, 한 8조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는 아모레 퍼시픽이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먼저 흐름이 좋으니까 수급이 좋겠죠. 수급 네. 살펴보시면은 지난 9월 그러니까 9만 원 전후부터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정확히 기관에 매수가 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최근 한 13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관의 수급은 좀 중요하겠구나라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보시면은 기대감들이 있죠. 반영되고 있는데 턴어라운드 및 비중국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비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본 또 이제 미국이 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뭐 이니스프리, 라네즈, 뭐 설화수 등이 있는데 특히 라네즈 쪽에서의 좀 모멘텀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작년에 21년에 BTS와 이제 콜라보 제품이 출시되면서 좀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고요.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 공식 런칭된 게 또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어서 앞으로 또 중국만이 아니고 비중국 쪽
일본이랑 특히 미국 쪽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. 내년 실적 전망을 살펴보면은 매출이 올해 대비해서 한 8%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37% 증가할 전망이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기대감이 클 수 있겠고 뭐 상저하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내년에는 해외 사업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네. 기대가 되는 점에도 좀 포인트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